다니엘 1133 Who are you? 2023년 12월 7일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7장 24절 앞에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몇 번이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가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옷을 찢지 않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버지, 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저희 죄악을 드러내 주실 때에 제 마음의 옷을 찢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찢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